21년 4월에 출시됐던 아웃라이더스 게임이 출시된 지 7개월 만에 신규 맵을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뉴 호라이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모든 플랫폼에서 21년 11월 16일 16시에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니치 표준시로 16시니까 한국에서는 11월 17일 공 1시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뉴 호라이즌 업데이트를 통해 변화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드 컨텐츠인 탐험이 기존에는 클리어한 시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됐었는데요. 탐험 모드의 타이머 태그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유저들이 DPS에만 중점을 둔 빌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게임 속 클래스별 다양한 빌드 구성을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타이머 태그를 없애도 DPS 중심의 빌드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예능용 빌드는 다수 만들어질 것 같긴 하고요. 타이머 태그를 없앤 건 좋은데 그렇다면 보상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맵 이곳저곳을 탐험하며 클리어해도 티어별 드랍되는 아이템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5등급 탐험 모드를 클리어하게 되면 일정 비율로 전설 아이템이 드랍되고 드랍 풀 또한 개선됐기 때문에 충분히 탐험할 가치가 있다고 개발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유저가 원할 경우 본인의 DPS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이머 태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머 태그로 클리어한다고 해서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전설 아이템을 파밍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번 뉴 호라이즌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됐다고 합니다. 기존의 전설 전리품 드랍률을 100%로 상향했다고 하니까 업데이트 전에 한 10% 드랍률이었다면 업데이트 이후에는 2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탐험 한번 할 때마다 무조건 전설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플레이했을 때보다는 드랍률이 개선됐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 또한 기존에 이미 패치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좀 더 개선이 된 건지 아니면 올해 8월쯤 패치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공지하는 건지는 업데이트 이후 플레이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설 아이템이 또다시 드랍될 확률을 줄였다고 합니다. 개발사가 이번 업데이트로 여러가지 세트 아이템을 통한 다양한 빌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선회를 한 것 같아요. 거기다 또 한가지 마지막 엔드 컨텐츠인 폭풍의 눈. 이 폭풍의 눈 같은 경우 클리어하게 되면 선택 가능한 전설 아이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뭐 3개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태풍의 눈에서만 드랍되는 아이템이 있다면 뭐 파티 플레이를 하는 재미가 추가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음은 아웃라이더스 대표상인 티아고를 통해 좀 더 유용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랜덤으로 드랍되는 전설 상자도 파는데 가격이 47,300 드랍 포드네요. 오호. 그런데 티아고한테서 랜덤으로 구입하는 전설 상자 안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전설 아이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드랍 포드가 남아두시는 분들은 상자 까가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개발사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인데요. 모든 아이템에 형상 변화 옵션을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형상 변화는 무료이고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거기다 아이템을 분해하지 않아도 모든 방어가 모든 무기에 자신이 원하는 스킨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답니다. 어떤 등급의 아이템이 됐던 발견하는 즉시 형상 변환을 위한 디자인으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자인 라이브러리는 모든 계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파이로맨서 클래스가 데바스테이터 전용 갑옷을 형상 변환해서 입고 다닐 수도 있고요. 무기 또한 제한 없이 형상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상 변화가 착용한 장비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요. 형상 변환된 아이템은 따로 구분할 수 있게 심볼을 새겨서 실수로 분해하는 일이 없도록 다른 아이템과 구별되는 특징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유저들이 복귀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 주 아웃라이더스 게임에 접속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롭고 독특한 전설 갑옷을 내물로 준다고 합니다. 게임을 다시 깔아야 되나? 자, 그러나 저처럼 모든 콘텐츠를 이미 플레이하고 나서 손절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다시 게임을 설치할 이유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탐험 모드에 4개의 맵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개는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죠. 얘네들이 한국인을 잘 모르네. 몇 시간 뒤면 벌써 가장 빠른 클리어 방법부터 뭐 드랍되는 아이템까지 전부 파악이 될걸요? 그래도 뭐 무료로 신규 맵을 추가해주는 게 어딥니까? 신규 맵에는 각각의 스토리가 존재한다고 하고요.
기존 메인 스토리에 나왔던 NPC들이 일부 등장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영상에서는 각 맵에 대한 짤막한 스토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업데이트 이후 직접 플레이해보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신규 맵은 레벨이 높더라도 1티어부터 오픈이 되고요. 1티어를 클리어하면 4티어, 8티어, 12티어, 그리고 마지막 15티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꼼수 좀 부렸네. 유저들이 빨리 클리어할까봐 한 맵당 최소 5번 반복 플레이하도록 잔머리 좀 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사 액박을 제외한 기타 플랫폼에서는 게임 시작 시 처음 나오는 인트로 영상, 이 인트로 영상을 스킵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콘솔 게이머들을 위해서 패드의 키 설정하고 조작 감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패드 플레이 한번 도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내용인데요. 처음 출시 때부터 강조했던 모든 플랫폼 크로스플레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크로스플레이를 완벽하게, 그리고 구글 스테디아에서도 빈틈없이 크로스플레이가 작동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매치메이킹 시의 지연시간 단축 및 끊김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멀티플레이를 대폭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을 얘네들이 봤나? 전에 제가 매치메이킹으로 타운모드 플레이할 때 다 클리어하고 나서 보상 받으려고 하는 타이밍에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비매너 플레이가 얼마나 많았으면 개발사가 이제는 더 이상 보상 받기 전에 쫓겨나지 않게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개선사항들 덕분에 개발사는 게임이 더 안정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개발사는 확장팩에 대한 아주 짧은 티저 예고편을 맛보기로 살짝 공개했습니다. 뭐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자세한 사항은 22년 봄에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확장팩 출시는 내년 3-4분기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뭐 확장팩은 당근 유로로 나오고요. 이번 업데이트처럼 공짜는 아닙니다. 아웃라이더스 게임은 참 개성있고 재밌는 게임인데 출시 때부터 각종 버그들하고 개발사의 안일한 대처 때문에 망겜으로 분류가 되는 게임 중에 하나죠. 기존에 있었던 버그들하고 멀티플레이만 개선된다고 해도 정말 재미난 게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루트파밍 액션 게임이 자주 나오는 장르의 게임도 아니라서 더더욱 귀한 게임이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이런 장르의 게임이 지속적으로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패치가 부디 성공적이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